왔다 왔어지는 게 왔답니다. 오늘은 무주구천동 카라반과 그리고 오토캠핑장 이용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카라반 이용은 방금 전에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카라반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5구 정도 있습니다. 네, 카라반 옆에 이렇게 계곡이 있습니다. 물이 엄청나게 흐릅니다. 계곡은 이미 좁아졌고 그리고 숲은 이미 우거져 있습니다. 계곡의 물살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엄청나죠? 그냥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여기 계곡을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엄청나요. 엄청나. 그냥 계곡이 아니에요. 그냥 폭포수처럼 흘러내립니다. 다음은 무주구천동의 오토캠핑장을 보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의 배치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넓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캠핑장 바로 옆에 지금처럼 사택도가 있습니다. 그 왼쪽으로 계곡이 있습니다. 반쪽으로 오토캠핑장을 쭉 보겠습니다. 오토캠핑장 또한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뭐 수백 구 정도 캠퍼를 찾으실 수 있도록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책로 옆에 계곡이 있습니다. 이 오토캠핑장의 계곡 또한 마찬가지로 계곡이 아주 좁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숲이 완전히 우거져 있습니다. 네, 계곡의 물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토캠핑장 바로 옆에 있는 계곡입니다. 계곡이 좁아졌지만은 계곡의 물살은 엄청납니다. 비가 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많은 물이 흐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오토캠핑장 이미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토캠핑장과 카라반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폭포 하나 보겠습니다. 월화탕 폭포입니다. 바로 오토캠핑장 위쪽에 여기 있습니다. 올라가시면은 이 폭포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이 많은 경우는 접근이 금지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동유산 무주구천동의 카라반과 오토캠핑장을 둘러봤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월화탄 폭포입니다. 무주구천동의 카라반과 오토캠핑장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